자신의 차량이 막긴 한 걸까요? 차 키가 있어도 문을 잘 열지 못하시던데요.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. 알고 계셨는지 정말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. 그 공관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는 건가요? 당신이 조사에 임했습니다. 워낙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. 15시간 40분인데요. 자신의 차량이라도 그 혹독한 검찰 조사 이후에는 저렇게 되는 건가요? 아니면은 대장으로서 영 차를 모시는 게 어색한 걸까요? 두 가지 다죠. 아, 그래요? 일단 15시간 넘게 검찰, 군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네.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입장에 생각할 때 15시간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죠. 그냥 네, 이렇게 그렇죠. 저희 5명 앉아서 15시간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네.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 소위 진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원인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박찬주 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에 뭐 이거는 뭐 갑질 문제가 아니고요. 네. 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될 거예요, 최근에. 대부분은 이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에 탑승하는 입장이었지 본인이 네. 직접 운전대를 잡아볼 일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쨌건 저 차를 몰고 왔잖아요. 몰고 그쵸. 왔다면 최소한 사용법을 알고 오셨을 텐데 네. 뭐 그 스마트 키로 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오셨을 텐데 장시간 조사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잊어버렸다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저 타서 이제 후진기어를 안 넣고 어떻게 왜 안 움직이는지 본 거는 네. 말 그대로 장시간 조사에 따른 피로감 그런 네.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본인의 차량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근데 저게 그러니까 본인의 차량이 맞더라도 본인이 네. 많이 운전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다. 아, 근데요.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네. 그렇지만 이 고위 간부들 지내고 분들을 보면은 공관병뿐만 네. 아니라 네. 이 뭐 웬만한 그 하급 장교들도 당번병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대장 지내고 나오면 자기 워크학근도 제대로 못 맨다는 거예요. 다 매주니까. 그래서 어린애가 된다는 거 실제로 그래요. 제가 아는 어떤 경찰 고위 간부를 지낸 분도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갖고 네. 지하철을 그 현역에서 물러난 뒤에 지하철을 어떻게 타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네. 자기는 타본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. 아, 홀로서기가 참 힘들군요. 네. 이 고위직에 가셨다가 오시면 말이죠. 똑똑한 검찰 조사 이후에는 저렇게 되는 건가요? 아니면은 대장으로서 영 차를 모시는 게 어색한 걸까요? 두 가지 다죠. 아, 그래요? 일단 15시간 넘게 검찰, 군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네.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입장에 생각할 때 15시간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죠. 그냥 네, 이렇게 그렇죠. 저희 5명 앉아서 15시간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네.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 소위 진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원인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박찬주 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에 네,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. 알고 계셨는지 정말 네,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. 그 공관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는 건가요? 뭐 이거는 뭐 갑질 문제가 아니고요. 네. 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될 거예요, 최근에. 대부분은 이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에 탑승하는 입장이었지 본인이 네. 직접 운전대를 잡아볼 일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쨌건 저 차를 몰고 왔잖아요. 몰고 그렇죠. 왔다면 최소한 사용법을 알고 오셨을 텐데 네. 뭐 그 스마트 키로 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오셨을 텐데 장시간 조사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잊어버렸다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저 타서 이제 후진기어를 안 넣고 어떻게 왜 안 움직이는지 본 거는 네. 이 자신의 차량이 막긴 한 걸까요? 차 키가 있어도 문을 잘 열지 못하시던데요.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
잠깐 잠시만요. 국민 여러분께 사의의 말씀. 워낙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. 15시간 40분인데요. 자신의 차량이라도 그 혹...